기아 타이거즈가 경기 막판 무서운 집중력을 선보이면서 LG의 대역 전승을 거두며 5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어제 열린 LG와의 원정 경기에서 8회까지 0대2로 끌려갔지만 9회 최영우의 동점 적시타와 연장 10회 박찬호의 희생플라이, 최원준의 역전 결승타에 힘입어 5대2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5연승 행진을 이어간 기아 타이거즈는 이로써 2위 그룹인 삼성과 LG, 두산을 5게임 반차로 따돌리며 선두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KBO 리그 최초로 400경기 선발 등판 기록과 함께 역대 세 번째 11시즌 연속 100이닝 기록을 달성했지만 승리와 인연을 쌓지는 못했습니다.